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쿤입니다. 자, 계속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드라마 로케지 여행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온 곳은 진보초라는 곳입니다. 여기 진보초는 중고서적거리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제 앞에도 그렇고 여기 주변에만 봐도 가판대, 책 가판대와 이렇게 책을 읽는 사람들, 책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만큼 중고서적으로 유명한 이곳이 바로 진보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맛집을 찾아왔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온 맛집은 찻집을 사랑해서 1화, 그러니까 시작이죠. 그 시작이 된 첫 번째 맛집입니다. 사보우라는 곳인데, 여기 굳이 찾으러 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제 뒤에 저기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뒤가 이제 진보초역이고, 그 옆에 바로 사보우르가 딱 있더라고요, 저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뭐 찾으러 이렇게 가는 걸 찍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기 있으니까 그냥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초역 바로 옆에 위치한 찻집을 사랑해서의 시작, 1화의 가게 사보우르입니다. 정확히는 H1 출구 쪽이네요. 드라마에서 보던 대로 특이한 외관이 주변의 시선을 상당히 끌어모읍니다. 목재를 이용한 나무집의 느낌과 질감마저 느껴지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갔던 날이 임시로 휴무가 되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보우르 바로 옆에는 사보우르 2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사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1, 2, 두 개의 가게가 존재하는지 어리둥절할 따름이었는데요. 기존 원조의 사보우르는 카페로 운영이 되고, 2는 식사 위주의 레스토랑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네요. 오랫동안 진보초 토박이 인기 카페라고 하더니 두 가게가 존재할 정도면 진짜인가 봅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원조 사보우르를 갈 수 없는 상황에 마침 배가 고프기도 하고 식사 시간이니 이곳 사보우르2에서 식사를 해결하기로 했는데요. 내부에 손님이 가득하니 정말 맛집인가 봅니다. 사보우르1만큼은 아니지만 2 역시도 나무를 활용해서 꽤 인상적인 실내 분위기를 내고 있었는데요. 그건 그렇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메뉴를 찾아보다가 이전에 갔던 오카에서 나폴리탄을 먹지 못했으니 여기서 나폴리탄을 먹어야 했다고 생각해 그걸로 주문을 합니다. 저 접시 가득히 쌓아 올려진 면의 산, 대체 뭐지? 일단 면의 양부터가 압도적입니다. 그릇 높이 수북하네요. 보통이 이 정도인데 더 큰 사이즈인 오우모리는 어느 정도인 거지? 간단한 세트로 샐러드가 함께 곁들여져 나왔는데요. 맛있어 보이는 나폴리탄, 얼른 포크를 가져가 봅니다. 파스타가 아닌 스파게티, 일본 사람들에게 간단히 먹기 좋은 경양식이자 미식 드라마에 한 번쯤은 꼭 나오는 메뉴인데요. 케첩 소스의 흔한 맛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흔하고 알고 있는 맛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잡게 한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나폴리탄입니다. 저도 가끔씩 생각나고 먹고 싶은 메뉴이기도 한데요. 역시 맛있는 나폴리탄, 스파게티입니다. 여기에 치즈가루를 뿌려서 먹으면 더욱 고소하고 풍미도 한층 더 진하게 즐길 수도 있죠.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도 거의 대부분 나폴리탄을 주문해 먹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곳 사보우르2 역시 다른 드라마 꽃미남이여 밥을 먹어라의 로케지로 촬영이 되면서 유명해지고, 그때 주인공들이 먹었던 메뉴가 바로 이 나폴리탄이라고 하네요. 물론 저는 이때는 알지 못했고 그냥 먹고 싶었던 게 나폴리탄이라 이걸 먹은 것이긴 하지만 양도 푸짐하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스토리까지 있는 나폴리탄이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끝내기는 뭔가 아쉽기도 해서 추가로 주문한 크림소다, 블루 하와이입니다. 드라마 내용 중에서도 여러가지 색깔을 가진 크림소다가 꽤 시선을 끌기도 했고,
그중 혜린이 먹은 것이 바로 이 파란색의 크림소다 블루 하와이였는데요. 사고르 2에도 있었네요.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시원한 블루소다로 즐기는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찻집을 사랑해서의 메뉴도 하나 건지게 되었네요. 사부르라는 이름은 스페인어로 맛을 의미하는 것을 사용한 이름인데요. 극중 주인공 준페이는 사부리라는 농땡이, 땡땡이 친다는 의미를 가진 일본어와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맛있었던 사부르의 음식, 이 정도면 잠시 농땡이를 부리면서 여유를 즐겨도 괜찮지 않을까요? 먹을 때만큼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말이 너무 어려웠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원조 사부우르를 다시 한번 도전하러 와야 할 듯 싶네요.